UFC에 제일 좋아하는 파이러는? 말하면 바로 욕먹지. 왜? 내가 좋아해서. 운동 중에 제일 강력한 운동이 무엇이냐? 야구지.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10포인트. 덜TV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. 자, 안녕하십니까. 얼굴스럽게 끝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영수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, 일반인들은 어떤 종목이 가장 세다고 생각할까? 운동을 하나도 안 배워보신 분들이 어떤 종목이 가장 세다고 생각할지 저도 궁금해요. 오늘은 그 특별히 코리안 브로스, 예, 저 타베아랑 같이 나오는 그런 온도 차이 있잖아요. 그 코리안 브로스 촬영 날이어가지고 여기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Let's go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출연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아, 저는 보이지 빌리지 범피디라고 하면 아실 거고요. 아, 지금은 팀브라더스에서 활동하고 네. 있는 범스팩. 아. 저 싸움 좋아하시고. 아, 덩치가 좋으세요. 아, 그럼요. 네. 싸움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덩치 키웠습니다. 일반인들은 네. 어떤 종목이 가장 세다고 생각할까? 라는 건데요. 네. 운동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맞아. 헬스 중이라고. 아, 네. 헬창 혹시? 네. 아, 헬창. 네. 아, 격투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아, 네. 아, 그래도 남자이기 때문에 싸움은 좋을 것 같아요. 됩니다. 네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주짓수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. 네. 주짓수가 좀 압승하지 않나. 예전에 그 UFC나 막 예전에 그 옛날에 K1이랑 막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UFC 가면서 이제 주짓수의 파워와 이제 그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주짓수가 가장 센 것 같다. 네,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거 아니야, 이거 절대 뭐 일반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. 네. 저 다 존중합니다. 아, 그렇죠. 갑자기 레슬링 하시잖아요. 갑자기 레슬링 또 장난이 아니고 죄송한데 제 팀에 없으니까 아, 이제 뭔데 좀 섞어줘 주시겠어요? 아니, 솔직히 자, 이 너는 그거잖아, 땡보잖아. 왜 그런 거예요? 우리 스포츠 크리에이터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. 아, 그렇죠. 여기서 말하는 게 개땡보. 운동 중에 제일 강력한 운동이 무엇이냐? 야구지. 와! 박사님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. 야신야덕이라는 야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야신야덕의 빡포. 네. 본명은 박신영입니다. 네. 저희가 나이가 동갑이잖아요. 네네. 32살, 88살. 동갑인데. 네. 아~ 저희가 동갑입니다. 저희가 동갑이에요. 일반인들은 네. 어떤 종목이 가장 세다고 생각할까? 아~ 이제 질문을 가지고 네.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근데 솔직히 네. 어릴 때부터 이제 싸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. 관심 많아서 진짜 태권도의 짱, 유도 짱, 레슬링 짱 다 모아놓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? 아, 궁금하죠? 네, 너무 궁금했어요. 그 진짜 근데 그런 게 잘 안 벌어지잖아요. 그죠.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거리로 싸우면은 유도가 제일 셀 것 같아요. 오, 길거리에서. 네, 왜냐면은 옷이 있으니까. 그죠. 옷이 잡히면은 이거 뭐 이렇게 뜯을 수가 없대요. 맞아요. 한번 잡히면. 네, 악력이 그닥 엄청 좋기 때문에. 예, 예. 네. 유도가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, 이제 유도랑 조금 더 비슷한 이제 주짓수가 또 요새 핫하잖아요. 아, 너무 핫하죠. 예, 네, 그래서 저는, 요새는 또 주짓수가. 유도는 이제 좀 이렇게 막 내팽개 치는 거 주짓수 달라붙어가지고 막 지금 꺾어버리니까. 주짓수가 가장 세지 않나요? 주짓수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코리안 브로스에서 일하고 있는 유니 피디아. 지금 촬영 전에 잠깐 이렇게 또 네. 맨날 저만 찍어주시다가 맞아요. 지금 굉장히 어때요? 네, 굉장히 설레네요. 아. 어떤 인터뷰죠? 어떤 종목이 가장 싸움을 잘할까? 어떤 네. 종목이 가장 셀까라는 인터뷰예요. 어떤 종목 중에요? 네. 뭐 예를 들면 복싱, 네. 킥복싱, 무에타이, 뭐 네. 주짓수, 레슬링, 유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? 네.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셀 것 같아요? 저는 제가 문화도서에 봤었던가? 무에타이가 엄청 셀 것 같아요. 그 맞는 장면이 거기 나왔었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저건 진짜 무시무시한 겁니다. 내가 나중에 배운다면 저런 걸 배우고 싶다. 센 걸 배우고 싶어서? 네! 그래가지고 저거다. 저게 제일 임팩트 있는 운동이구나.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무에타이가 가장 셀 것 같다. 네. 오케이. 네. 평소에 운동을 해보시거나 그러셨던 적 있으세요? 아, 저 막 그렇게 액티비티한 운동 말고
필라테스, 요가, 그런 정적인 것들. 네. 아 약간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. 복싱이나 네. 주짓수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네. 거리감이 있는. 아직은 진입장벽이 좀 높다. 네, 좀 필라테스를 한 1년, 2년 했을 때 그때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. 오케이. 무에타이 도전하실 거예요 그때? 그럼요. 카메라 좋다. 슈로님. 네. 카메라 좋다고요? 네. 슈로님. 네. 저희가 어떤 종목이 가장 셀지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. 네. 운동을 평상시에 좀 해본 적 있으세요?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고등학교 이후로는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아요. 싸움을 해본 적 있으세요? 어릴 때. 내가 어릴 때. 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에서 한번 싸웠어요. 진짜 신광초등학교니까. 이겼으셨어요? 아 제가 약간 이긴 것 같아요. 아 이겼다는 기준이 뭔데요? 울었어? 피났어? 아니요. 울어. 걔가 뒤돌아서 남자였어요. 근데. 걔가 그냥 뒤돌아서 갔어요. 침울하게. 이겼네. 이겼죠. 이겼네. 네. 자 그러면 그 MMA 격투기 종목 중에 네. 어떤 게 가장 센 것 같아요? 소은 씨가 생각하기에 격투기 종목이 뭐가 있죠? 무에타이, 킥복싱, 주짓수, 레슬링, 뭐 복싱, 뭐 그런 것들이 있죠. 알고 있는 것 중에서. 저 솔직히 진짜 그 차이를 보여줘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킥복싱? 킥복싱. 세 보여요. 소리가 킥복싱. 아, 맞아. 발음이 세 보여요. 발음이 세게 들려요. 킥복싱. 근데 레슬링도 되게 저는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. 레슬링 때리는 건 없어요. 레슬링. 아, 그래요? 그렇게 막 제가 그 링 위에서. 프로 레슬링. 그거는 때리는 거예요. 그건 쇼예요, 쇼. 아, 얼굴 막 때리는 거. 그거는 쇼 짜고 하는 거야 그거. 아 진짜요? 저는 얼굴 때리는 거 착공격 때리고 그러는 거 짜고 하는 거야. 저는 얼굴 때리는 모든 게 되게 세 보여요.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발로 차는 거 말고 얼굴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패는 거. 그게 세 보인다. 그래서 킥복싱이 제일 세 보인다. 킥복싱이 근데 사실 뭔지 모르는데 뭐예요? 킥복싱이 킥이랑 복싱이랑 섞어놓은 거야. 얼굴도 때려요? 그럼요. 그럼 최고예요. 와 오케이. 얼굴 때리는 게 최고로 세 보여요. 알겠습니다. 독일 스웨지 타베라. 뭐 해야 돼? 소개해야 돼? 없어? 소개 한 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독일에선 타베라입니다. 네, 몇 살이에요? 나이는 물어보지 마. 네, 죄송합니다. 네. 한국 나이로 27입니다. 어려 보이죠? 자, 아니 싸움 중에 그 격투기 중에 어떤 종목이 격투기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거든.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뭐 알아? 어떤 나도 종목? UFC 조금 봤어. 오, UFC 본다고? UFC에 제일 좋아하는 파이터는? 말하면 바로 욕 먹지. 왜? 내가 좋아해서. 아니야 욕 안 먹어. 레슬링 팬들 많아. 아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으니까. 아니야.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. 근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네. 아무튼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가장 셀 것 같아? 너는 이제 운동을 안 하는 친구잖아. 일반인이잖아. 일반인이 생각하는 가장 셀 것 같은 종목은? 그러니까 이제 나는 UFC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 제일 많이 섞는 스타일이 제일 유리했던 것 같아. 약간 너무 하나에 집중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 항상 제일 강했던 것 같아. 근데 그래도 그게 뭐라고 하는지 참 그래서 믹스드 마샬 아츠잖아. 맞아. 그래서 MMA인데. MMA 맞아. 그래도 가장 셀 것 같은 거 하나 뽑는다면? 아 그거 말하면 안 돼. MMA는 안 돼. MMA는 아니지. MMA 중에 제일 셀 것 같은.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. 그리고 상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? 아 근데 맞아. 왜냐면 뭐 블락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뭐지? 바닥에 이제 사오는 거 잘 못하고 잘하는 스타일은 따로 있으니까. 맞아. 상대에 따라 다르지. 그래도 하나만 생각해봐. 모르겠어? 미끄러지면 이기겠지. 아니야 모르겠어. 아마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네. 그러면 타베아는 약간 좀... 왠지 아시아 쪽일 것 같아. 여기 막 무타이나 그런 거? 그런 거는 좀 강할 것 같아. 우리 약간 서양 쪽은 다 막 하나에 너무 막 집중 막 박싱은 딱 이거만한 막 하니까 좀 그게 있지 않을까? 그러면은 무에타이 우리가 좀 그런 거 약간 아시아 쪽에서 오케이 알았어. 모르겠어. 알겠습니다.
그래서 안 알려줘? 네, 뭘요? 대답을. 그러면 뭐, 아니, 무에타이가 무에타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? 지금? 아니야. 오빠가 이제 실제로 뭐가 실제로 제일 강한. 근데 진짜 실제로 센 거는 네가 얘기했던 게 맞아. 잘 섞는 게 센 거야. 근데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지. 근데 모든 운동이랑 똑같지 않아 그거는? 진짜 딱 상대에 따라 다르지. 축구도 다 똑같은 축구 아니잖아. 맞아. 축구도 상대 팀에 따라 다르게 팀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. 맞아. 다 비슷한데. 알겠습니다. 운동 좀 아는 여자. 그러네 너 진짜.